이번 시간에는 상품, 즉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 가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인데, 감모라 하는 거는 감손, 감소 또는 감손, 마모, 감손 또는 마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말에 상품 재고가 있죠, 그죠? 기말에 상품 재고가 있는데, 장부상에는 100원이다. 그죠? 그런데 실제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90원이더라, 이겁니다. 창고에. 그런데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85원이더라. 요런 경우에. 자, 다시.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창고에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9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10원 발생했죠. 요 10원을 우리 뭘 하느냐?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회계상에서. 물론 이제 앞에다 이름 붙이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셨죠? 또는 뭐 상품 감모 손실. 우리는 아, 감모 손실이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이겠죠, 그죠? 90원짜리가 85원 되었습니다. 시중가가 5원 부족하죠. 이걸 무슨 손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가치를 평가했잖아, 그죠? 평가 손실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이걸 살짝 변형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세요. 기말에 상품이 있는데, 장부상의 수량이 100개다. 이런 식으로. 100개. 실제 재고 수량은 90개더라. 한 개당 사올 때 취득 시의 단가. 단위당 원가라죠. 그죠? 단가는 100원 줬는데, 지금 한 개당, 개당 단가는 얼마냐? 이게 지금 90원이더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기본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감모 손실이 얼마냐?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물어보면은 참 쉽잖아. 그죠? 그럼 문제 이렇게 변형하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 실지, 시가. 항상 순서를 장부, 실지, 시가. 요거 차이는 감모 손실, 요거 차이는 평가 손실이다. 그죠? 물론 이거는 비용 계정입니다. 손익 계산서 좌변에 가겠죠? 장부, 실지, 시가. 자, 그러면 요걸 딱 기억하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장부, 실지, 시가. 이런 식으로. 장부, 실지, 시가. 그러면 장부, 실지, 시가인데, 장부가 100개니까 단가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단가는 얼마? 100원짜리. 이렇게. 요걸 합니다. 예. 그 실지 90개인데, 이 단가도 마찬가지 100원짜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장부 100개는 원가. 실제에도 취득 단가를 해줍니다. 취득 시의 단가, 원가. 시가 한 개당 시가 90원이죠. 그죠? 한 개당 90원인데 몇 개냐? 이거잖아요. 한 개당 90원인데 장부일까요? 실제일까요? 그렇죠. 실제, 지금 현재 시가니까 요거죠. 실제 수량. 그래서 90개.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번 하면서 익혀버리세요. 알겠죠? 예. 암기할 건 아니잖아. 그죠? 아, 장부와 실제의 원가를 곱하고, 시가에다가는 요 실제 수량을 곱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냐? 만 원입니다. 요게 얼마냐? 9천 원입니다. 그죠? 요게 얼마냐? 8,100원이죠.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은 쉽잖아. 그죠? 얼마? 천 원? 요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 얼마죠? 900원이죠?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네.
아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말에 이런 경우에 장부에 적을 때 이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는 BS, 뭐 FS를 하기도 하는데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그게 재무상태표 이름 바뀌죠, 그죠? 이름만 우리는 국제 기준에서는 요 재무상태표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12월 말 현재 요런 경우에 우리가 장부에다가 여기에다가 재무제표에다가 보고를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말에 상품이 얼마치 있느냐 이거죠. 10,000원입니까? 9,000원입니까? 8,100원을 해야 될까요? 어느 해야 되죠? 우리 장부에다가 이걸 이제 보고해야 되잖아요. 요래 하면은 뭐가 나오죠? 당기순이 나오겠죠, 나중에. 그죠?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자금 이익 나오잖아. 그죠? 이익을 산출하는데 이금이 크면 이익이 커질 거고, 요게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뭐로 적어야 될까요? 그죠? 요걸 적습니다. 그 이때 시가로 정득하면 안 되고, 제일 낮은 걸 적어줍니다. 낮은 거, 낮은 거. 이건 뭐요? 저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저가. 아, 그래서 요걸 적는구나 하면서 아셔야 될 거는, 요거는 시가로 한다 하면 안 되고, 저가법이니까 낮은 쪽을 한다. 그런데, 시가가 우리 시험에 항상 금액은 요래 나옵니다. 요게 요거보다 클 때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요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 2등, 요거 3등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그요 금액으로 요거 적어주니까 뭐 시가를 한다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 때는 시가법이라 하면 안 되고, 저가법이기 때문에 한다 이래 하셔야 돼. 저가법, 낮은 쪽으로. 아, 그래서 상품은 무슨 법이라 한다? 저가법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상품 재고 장부상에 기입하는 기말 재고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하나, 둘, 세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한계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세. 여기 핵심이 되고요. 아시겠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상품 재고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좀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문제 풀때 여러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그 항상 우리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죠?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교재. 예, 196쪽입니다. 196페이지에 32번 문제. 자,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회계 원리는 시작부터 문제 풀이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이나 시설 공부를 하시지만은 민법과 시설은 이론 따로 나중에 문제 따로 하지만은 회계 원리는 이론을 알면서 계산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하면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뭐 강의를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간혹 절대 회계는 이론과 계산을 같이 나가야 돼. 병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뭐다? 문제 풀이반이다 아시고 항상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탁 가지고 여러분들 암에서 저하고 같이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32번 보세요. 그 196쪽에 32번입니다. 그죠? 예.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일단은 묻는 말은 이제 기말 재고자산 물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다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주어진 자료가 보니까 기말에 이래 주어졌죠. 그죠? 기말에 장부와 실지와 그리고 원가와 시가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죠. 예. 그러면 장부는 900개입니다. 그렇죠? 실지 수량은 800개입니다. 한 개당 원가는 2,500원이죠. 한
한 개당 시가는 얼마일까요? 예, 그거 보면은 판매가가 2,700원인데 비용이 400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한 개당 시가는 2,400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용 빼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일단은 문제. 자, 우리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풀겠습니다. 보세요. 이 장부에다가 우리가 지금 장부와 실지와 시가잖아. 그죠? 장부에다가는 원가죠. 곱하기 2,500원 원가. 그죠? 실제도 뭐다? 원가죠? 2,500원이고, 요거고. 시가에다가는 수량,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가 환산하면 되죠. 요게 얼마냐 하면은 225만 원입니다. 요게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요게 얼마냐? 192만 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요 차이입니다. 25만 원 나왔죠? 이 25만 원 무슨 손실? 그렇죠. 감모 손실. 요 차이죠. 200만 원과 192만 원이니까 8만 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차이를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럼 기말 재고에는 우리가 가장 낮은 쪽,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뭐다? 기말 상품 재고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묻는 게 뭐죠? 기말 재고상 평가에 물어서 봐. 이게 답이잖아. 192만 원이죠. 그죠? 예. 192만 원.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요거, 요거, 요거. 틀렸습니다. 2,400원 아니고, 300원이네. 그죠? 300원이니까 요게 잘못됐죠. 그죠? 286, 하니까 184만 원 나오네요. 예, 이러면 틀립니다. 그죠? 예, 숫자 계산 2,700에다 400원 빼니까 2,300이잖아. 하니까 요거 그죠? 184만 원 답이 5번 나왔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예, 이제 정해 아시겠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물을 수 있는 거는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을 수도 있고 요거 물을 수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33번 문제.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상품에 관한 자료인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하면, 평가 손실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평가 손실. 예.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자, 기말에 장부와 실지와 원가와 시가 요걸 딱 찾자.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장부상에는 몇 개죠? 100개입니다. 그죠? 100개. 그 단가가 200원이죠? 아, 이게 200원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100개 200원이고 실제 수량은 95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개당 시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요게 190원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그죠? 예. 요래 하면 요렇게 정리해버리면 이제 다음부터는 요 장부에다가는 원가입니다. 200원. 그죠? 요 실제도 원가 200원 맞죠?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이죠. 95개. 이렇게. 그죠? 예. 계산합니다. 얼마? 2만 원이죠. 얼마죠? 19,000원이죠. 요거 하니까 얼마죠? 18,050원. 919. 아, 맞네. 그죠? 예. 이게 요거 차이가 얼마? 1,000원이죠. 감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죠? 950원이죠. 평가 손실. 요게 가장 낮은 거잖아. 그죠? 기말 상품 재고에. 요게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상품 재고고, 요거는 비용이니까 손익 계산서 들어가겠죠.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다. 1,950. 뭘 묻습니까? 이 문제는 평가 손실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거 답이잖아. 950원. 그죠? 아셨죠? 그죠? 예. 자, 이 문제를 가지고 33번 문제에서 지금 요게 우리가 1번 감모 손실, 2번 평가 손실, 3번 기말 재고잖아. 그죠?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네 번째가 매출원가 얼마고 이런 묻기도 합니다. 매출원가, 예, 매출원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더 이상 묻는 게 없죠. 자, 이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출원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죠? 매출원가 나왔다 하면은 이 상품 계정에서 여기에 기초가 들어가고 기말이 들어가고 매입이고 여기에 뭐가 있죠? 매출원가죠, 그죠? 요거 얼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 지금 기초가 얼마 나왔습니까? 만원 주어졌죠? 매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10만 나와 있죠? 기말이 얼마일까요? 그죠? 요 기말. 자, 보세요. 요 기말은,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기말은, 이게 지금 뭐죠? 정부잖아, 그죠? 이때, 이걸 우리가, 이래 생각, 이걸 여러분들 또, 저가법에 대해서 시가를 하면은, 나중에, 그래도 답은 나오면 맞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혼동되니까, 항상 우리는 원칙을 삼아야 됩니다. 요게 항상 뭐다? 장부다, 장부. 이게 장부잖아, 그죠? 이 자체가 장부니까, 장부입니다. 알겠죠? 이게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품이나 원장이라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손익계산서에 말하면은 제1구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건 이제 부기, 장부 기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자체가 장부다, 그죠? 장부로 생각하셔도 장부. 그 요건 한 장부상의 기말이다. 장부상 기말 지금 얼마죠? 2만이잖아, 그죠? 이걸 적으셔야 돼, 이렇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걸 적어야 되는데 그걸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혼동생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2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1만 원에 2만 원 얼마? 9만 원 나왔죠? 매출은 얼마냐? 9만 원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 지금 장부는 지금 자 2만 원이잖아, 그죠? 한번 적겠습니다. 보세요. 여 지금 실적 얼마죠? 19,000원이죠? 시가는 얼마죠? 18,050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차이가 지금 1,000원 나와, 여기 뭐죠? 감모 손실이죠? 요 차이 950원 나와 있죠? 여기 뭐죠? 평가 손실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평가 손실. 예, 그런데 이 매출원가를 물을 때는 항상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묻는 문제 제가 문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실이 좀 다음 요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요 매출원가 물을 때는 이게 주어집니다. 감보 손실과 평가 손실은 정상 발생이다 또는 비정상 발생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 발생이면은 요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라 이 말입니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정상 발생하면 비용 처리해버리고, 이게 포함 안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면은 요걸 원가에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원가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럼 이제 정상과 비정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로스분 가는 말 들어보셨죠? 로스분, 그죠? 그러면은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는 거는 5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저 얼마 95에서 최대 얼마 105까지잖아, 그죠?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요 사이에 발생하는 거는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요 로스분을 벗어나는 거는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상이라면은 요걸 여기에다가 포함해 버리는 겁니다. 매출원가에다가 플러스 해 버리고 비정상은 제외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비용 처리하고 요게 매출원가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실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3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예. 좀 이제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 그죠? 자,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포괄 매출원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일단은 우리는 매출원가를 물으니까
그럼 모처럼 뭐 이런 T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들어가는 거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상품 계정을 아시고 여기에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입, 그리고 뭐죠? 매출 원가 그죠? 묻는 게뭐 요거 묻잖아 그죠? 매출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기초 상품은 80만 원입니다. 매입은 200만 나와 있죠. 그요 금액만 알면 이거 알수 있죠, 그죠? 예. 지금 기말을 이래 주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장부상과 실지와 시가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장부와 실지와 시가로 주어졌습니다. 장부는 400개, 한개 500원짜리니까 20만 원이죠. 이게 20만 원이에요. 이게 항상 장부다, 그죠? 여기 항상 장부입니다. 원칙 장부를 하세요. 그럼 280만 원에서 요걸 빼버리면 얼마? 26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260만 원인데 답은 아니죠. 왜? 밑에 단서가 있잖아. 그죠? 요게 주어졌습니다. 실제 한번 보세요. 실제 수량은 350개다. 단가 얼마짜리? 500원짜리잖아. 그죠? 그럼 얼마? 17만 5천 원. 순실현 가능, 여기 시가를 말합니다. 실가, 우리가 팔수 있는 가격이 순실현 가능이라 합니다. 한개 450원이니까 이 450원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되죠? 실제 수량이잖아, 그죠? 실제 몇 개죠? 350개네, 그죠? 예, 요렇게. 그러면은 한 개당 단가는 450원이고 수량은 350원이니까, 350개니까 얼마죠? 3, 40이 하니까, 3, 40이 하니까 1575. 이거 나왔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요 차이가 지금 2만 5천 원이죠. 요거는 무슨 손실? 담보 손실이고, 요 차이 나왔습니다. 그죠? 17,500원 나와 있죠? 요거는 무슨 손실이죠? 평가 손실이죠? 요게 우리가 기말 재고입니다. 그죠? 지금 묻는 말은 뭐냐? 매출은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죠? 자, 갈로해 보세요. 문제에서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요거는 매출원가 요 넣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여기다 플러스 해라 이 말이죠. 25,000원도 더하고 여기다가 17,500원도 다 더해주면은 이 금액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예. 그 얼마? 2,26,42,500. 이게 정답. 2,26,42,500. 정답입니다. 어렵죠? 할만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다시 차근차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요 금액을 항상 기준 잡으세요. 뭐로? 장부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 나왔잖아, 그죠? 요 차이가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이죠. 단수가 주어집니다. 요게 정상이니까 매출원가로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요걸 여기다 포함해라, 그죠? 더해주니까 요 금액 나왔잖아. 264,500. 아시겠죠, 그죠? 예.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뒤로 넘겨보세요. 41번. 아, 이것도 좀 어렵네, 그죠? 예,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41번 문제. 네. 마찬가지 묻는 게 뭐죠?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요거 묻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상품 계정입니다. 그죠? 기초, 여기는 기말, 그리고 매입이 들어가고 여기에 매출원가죠. 지금 문제가 매출원가 얼마냐 묻잖아. 그죠? 예. 매출원가 얼마냐 묻고 있으니까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기초가 얼마 나왔습니까?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는 80만 원이다. 매입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금액만 안다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기말을 우리가 자 주어진 거 여기 항상 장부라 그랬죠? 장부, 장부인데 장부 나와 있네 그죠? 장부 수레 몇 개? 1,000개죠? 단가 1,000원이죠? 그럼 얼마? 1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뭔지 실제는 그게 나와 있네 그죠? 또 실제 950개입니다. 한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죠? 95만 원. 시가는 없네? 없으면 안 하죠. 없는데 내가 만들 수 없잖아,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보세요. 요 금액을 항상 장부라 그랬으니까 이게 100만 원이잖아. 그럼 580만에서 100만 원 빼니까 이게 480만 원 나오죠. 자, 일단은 해놓고 나서 그럼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요 차이가 뭐라 그랬죠? 5만이 뭐죠? 그렇죠. 감모 손실이죠. 이게 간부잖아. 자,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그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간모 손실은 정상적인 발생으로 간주하면 저 포함하여 표준화가 되죠. 간모 손실은 여기 포함해라 이 말이죠. 그럼 매출액 얼마냐? 얼마죠? 485만 원. 그죠? 485만 원 더하니까 485만 원 맞네. 그죠? 정답 485만 원.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모 손실과 피과 손실까지 끝났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기타 등등이죠. 요 부분만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또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